운전이 미숙한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온 택시기사가 붙잡혔습니다. 주로 여성 운전자와 음주 운전자가 그 대상이 됐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인천 부평구의 한 사거리. 한 트럭이 차선을 바꾸려는 순간 뒤따르던 차와 접촉 사고가 납니다. 이번엔 심야 시간 인천 계양구. 한 소형차가 느리게 달리다 두 차선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이 뒷차가 그대로 속도를 내더니 부딪힙니다. 앞차의 운전 미숙 때문에 벌어진 교통사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뒤따르던 택시기사가 고의로 저지른 보험 사기였습니다. 36살 조모 씨는 인천 지역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며 이런 방식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모두 27차례에 걸쳐 사고를 냈는데 주로 차선 변경이 서툰 여성 운전자나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노렸습니다. 멈칫멈칫 할 때 우측에 차를 붙여서 진로 변경하는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내서 또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이를 깨닫지 못하고 지나간 운전자를 뒤쫓아가 뺑소니범으로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택시회사 네 곳을 옮겨다니며 이런 식으로 보험 사기를 벌여 모두 3,8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